안녕하세요. 고수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막보 연장근 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이 가볍게 이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가볍게 이기는 방법. 상이 이쪽으로 와서 포장치는 수는요, 예, 차로 원근. 막아가지고, 예, 얘가, 아이고, 이건 다시 원위치 해야겠습니다. 장군. 원근. 예, 이래놓고 다시 원위치 해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는 안 되고요. 급소는 바로 이 포죠. 자, 그러면은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군을 치고요. 궁이 원근.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 상으로 장군 치면서, 원근. 자, 막을 수밖에 없죠. 이제 상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포장을 칩니다. 원근. 자, 이때 마무리 상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외통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포가 가서 궁을 멍군, 올려놓고요. 상이 뜹니다. 멍군, 이번엔 왼쪽으로 가면서 포장을 칩니다. 멍군. 마찬가지로 이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자, 초에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